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던 한인 밀집적인 포트리가 펠세이스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올해 첫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s 당선 작품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됩니다. 3일 눈의 날을 맞아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펠리세이스 파크에서 200여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무료 안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입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됐던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가 펠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38선거구에 포함돼 있었던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가 펠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이는 주의회 산하 뉴저지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최종 투표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주 상하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전격 통과돼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FGS 한인동포회관 등이 지난 16일 패세이시청에서 열린 뉴저지 선거구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센서스 준비를 하면서 유권자 센터에서 이거 목표가 한 지역구에 한인 인구가 많은 타운을 몰아넣는 거를 이렇게 묶는 거가 목표였는데 지난 일요일 마지막 이 지역구를 확정짓는 데에 우리 안이 관철이 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38선거구에 포함됐던 포트리가 펠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37선거구로 편입되고 39선거구의 알파인, 크레스킬, 노스베일 등이 37선거구로 이동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배출의 확률이 높아진 만큼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들의 선거 참여가 한인 정치인 배출의 관건입니다. 2007년 말서부터 2010 센서스 결과를 가지고서 향후 10년은 뉴저지 버겐카운티 지역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을 만들어야만 한인 밀집 지역의 모든 주로부터 나오는 베네핏을 갖다가 유리하게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펠리세이즈 파기 37선거구와 38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어 한인 정치력이 분산돼 있었던 기존의 선거구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조정된 뉴저지 선거구는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인해 보다 많은 한인 정치인 배출이 기대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국문화원의 올해 첫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s 당선 작품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을 김상숙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마이크로코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원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코퍼 아티스트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최윤우 작가와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앙카푸타 작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나 부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의미하는 something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불경에서 얘기하는 something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근데 그냥 사람들이 심볼만 널리지로서 획득을 하고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있는 거, 그 넘어서 있는 경험적 세계가 있다는 거. 이번 마이크로코즘 전시회는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극소 단위 마이크로와 우주를 뜻하는 커즈모즈의 대조적인 단어를 바탕으로 두 작가의 작품 주제나 크기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최현우 작가의 작품은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이어진 현실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여분의 차원과 고차원 존재 여부를 던지는 등 이원적인 개념의 세상 뒤에 숨겨진 다른 차원의 공간 여부를 쟁점화하고자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 3일 눈의 날을 맞아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200여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무료 안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 4월 3일 눈의 날을 맞아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뉴욕과 뉴저지 일대의 안과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안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무료 안과 진료는 뉴욕 라이온스 클럽이 한인 무보험자들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눈의 날 검사 매년 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시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참여해 주시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급한 일 아니면 눈 검사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라이온스 클럽에서 이렇게 눈의 날을 맞아서 무료로 해준다니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 think that it's good that there are people who can help us financially. 이날 무료 안과 검진은 백내장, 녹내장, 당뇨로 인한 망막염 검사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정기 체크업 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 눈의 그 건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라이온스 클럽의 무료 안과 진료 행사는 플러싱 이온 안과와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성모 안과에서 진행됐으며 총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시력 검사와 녹내장 및 당뇨 망막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눈의 날을 맞이하여 라이온스 클럽에서 개최한 무료 안과 검진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한인들이 좋은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MKTV와 KNN 방송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4월 1일을 기해 4세 확대 발전을 위한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MKTV의 기획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허영철 실장이 부사장으로, 뉴욕 지역의 MKTV를 관리하고 있는 조송희 실장이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습니다. 신분 도용 범죄가 미성년자에게까지 손을 미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은 미성년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주택융자를 비롯한 부동산 구입,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카네기 멜론 대학 사이렘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개인정보 감시업체인 데브릭스에서 제공받은 42,232명에 대한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31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도용됐습니다. 미성년자 10명 중 1명의 신분 도용 피해를 본 셈입니다. 연구센터 리처드 파워 연구원은 미성년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용이 쉽고 또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다며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막으려면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10여 건의 사례에서 아동복지사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에도 52건이 감독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종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지원금 1,200만 달러를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3천여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됐으며 59개 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올해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 정부의 세탁소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뉴욕시 빌딩국이 보일러 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서 셔츠 물세탁에 필요한 런드리 잡어 라이센스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새로운 인수자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업소내 비치하고 요금 청구서와 가게 명함에 라이센스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미 클리너스 협회 뉴욕지부 이종진 환경 담당 이사는 이 라이센스는 드롭스토어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함정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런드리 잡어 라이센스 없이 셔츠를 취급하다 걸리면 750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달 말부터 뉴욕시 전기요금을 최대 17.5%까지 올린다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찰스 슈머 의원은 이번 전기료 인상은 뉴욕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FERC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전기료 인상 시행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미 뉴욕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컴에드에 연간 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료를 12%나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FERC
IRC의 결정대로 세금 인상이 단행되면 내달 28일부터 매월 250억 달러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 전기료는 지금보다 12달러가 많은 86달러를 내야 합니다. 새 차에 이어 중고차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중고차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이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시장에 일본차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본차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용으로 중고차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딜러협회 발표에 따르면 생산된 지 3에서 5년 된 도요타 코롤라, 포드 포커스 등 소형 중고차 도매 가격이 지난주 수주 동안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자동차 시장 분석가 조나단 뱅크스는 소형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를 처분하기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며 소형 중고차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8학년생 가운데 올 가을학기 고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이 8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입학을 원하는 고교를 최대 12개까지 적어 원서를 제출했으나 어느 학교로부터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국 측은 대부분 학생들이 평판이 가장 좋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희망 학교를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블랙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며 아직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학생이 차터스쿨에 지원하거나 새로 문을 여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가 1일부터 55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적용하던 판매세를 면제했습니다. 면세기간은 2012년 4월 1일까지로 소비자들은 앞으로 55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을 사면 뉴욕주 판매세 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품목은 의류, 모자, 스카프, 넥타이 등과 모든 신발입니다. 보석류나 시계류, 핸드백, 우산, 헬멧이나 스케이트를 비롯한 스포츠 장비, 애완동물이나 인형의 입힐 옷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복장이나 예복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매 상한선이 110달러여서 대상 품목이 많았는데 지금은 55달러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내년 4월부터 다시 판매세 면제 범위를 110달러 미만 제품으로 확대합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하루 동안 무려 5만 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고용 잔치를 벌입니다. 맥도날드는 4일 최근 몇 달 새 미국 내 영업이 크게 개선돼 미 전역의 14,000여 개 매장에서 이달 19일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을 최대 5만 명까지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채용으로 미국 내 맥도날드의 고용 인원은 7% 늘어난 총 7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신규 고용할 직원 5만 명에 대한 임금으로 연간 5억 1,8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300만 명의 지지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재선 캠페인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 도전과 관련된 서류들을 이날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에 재선 도전 서류를 제출하면 오바마 선거 캠프는 본격적으로 선거자금 모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자금 모금액이 역대 대선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대선 선거를 20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의 성공 여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 여부,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이은 리비아 내전 개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 목사의 코란 소각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코란 소각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입니다. 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3일 CBS와의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의 테리 존스 목사의 코란 소각 행위를 세간의 주목을 받기 위해 벌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존스 목사가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10명에서 2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의회가 코란 소각 행위를 비난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한 목사의 행위가 사례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아프간에서는 코란 소각에 항의하는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남부도시 칸다하르에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8일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베이징 외교관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일행과 함께 이 기간에 방북해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찾아 당시 김일성 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극단적 대결 분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돌리는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지 석방을 위해 방북했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방북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비 때마다 대화의 물꼬를 터온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교착된 남북 대화와 북핵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국악원이 지난달 개최한 설교제 기금 모금 음악회에서 모인 후원금 $1,500를 1일 뉴욕 한인 교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사회는 후원금 전액을 뉴욕 뉴저지 공립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무료 배포할 설교제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갤러리 마음에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한인 작가 4명의 최근 작품 전시회 봄의 노래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남기창, 조희정, 김익규, 서미경 등 4명의 작가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봄의 아트축제입니다.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욕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비영리 한인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배분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노인복지, 아동, 이민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신청 마감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수혜단체 선정은 재단 이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뉴욕 한빛교회와 엘코스가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미술 전시회 개장 리셉션에 뉴욕 동포 및 미술 애호가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작가는 김옥지, 원용신, 염정애, 황혜연, 이병모, 최문지, 김희광, 로렌 김제이씨, 그리고 이법철, 천지훈 작가입니다. 전시장 개장을 위한 리셉션은 4월 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전시는 4월 24일까지 무료로 계속됩니다. 4월 재즈와 시의 달을 맞아 4월 9일 토요일 1시부터 라이브 재즈 음악 감상을 하며 자작지를 만들고 자유신앙송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무료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는 재즈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리온하트의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아고라 갤러리에서 추상의 정도와 여정이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현대 국제 작가들을 선별해 무료 공동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 미술의 복잡성과 과거의 영광이라는 두 성향을 연상시킵니다. 이번 다국적 공동 전시회에는 한인 작가로 선정된 한국미술협회 뉴욕지회 조진만 부회장의 작품도 전시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꿔라입니다. 종교와 종파를 뛰어넘어 한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지도자이자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은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스승에게 자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롤모델 시리즈 12번째 책으로 용기 있는 어른 김수환 추기경이 청소년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은 미국 외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금연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담배꽁초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담배꽁초 퇴치의 날은 지난 1995년 아동들을 위한 금연 정책을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초 이 캠페인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담배라는 상품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중독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현과 함께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 자신들이 담배에 옳지 않다는 현명한 선택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퀸스 지역에서는 6천여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흡연하거나 그들의 3분의 1은 결국 이런 나이에 흡연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퀸스 금연정책 파트너십은 비디오를 상영함으로써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알리고 담배꽁초 퇴치의 날에 담배가 끼치는 해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뉴욕의 그레인넥 타운의회는 공공장소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의 금연을 법제화해 한인사회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블룸버그 시장이 공원과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0여분 동안의 간접 흡연만으로도 혈전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높으며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잦은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야외에서 흡연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대기오염에서 발생되는 독성 물질보다도 50배나 강한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꽁초의 경우 독성이 많고 부패되는 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해변가 쓰레기의 75%가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시사 잡지인 USA Toda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겪는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명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 6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때부터 금연을 생활해 나감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4월 4일 월요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겠고 밤늦게 한두 차례 천둥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4월 5일 화요일은 비가 내리면서 시속 35마일에 가까운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 밤부터 차츰 개기 시작해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리빙윌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나 스스로 나의 의료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족들한테 당부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리빙윌을 통해서 나의 의료 문제는 전적으로 가족들이 알아서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의식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 자연적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한 일이지만 미리 이렇게 리빙윌을 만들어놓음으로써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가족들이 침착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4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